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빅마우스 9화가 방영되었습니다. 궁금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최도하가 흑막이었던 것이 확인되었죠. 최도하가 주도를 안 했으면 그게 더 이상했었죠. 작품의 개연성은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최도하가 빅마우스라면 설정에 오류는 없는 대신에 재미가 없죠. 이번 9화는 빅마우스는 최도하가 아니다라고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호가 고미호, 고기광, 김순태를 안을 때 약간의 표정 변화가 있었어요. 고미호가 최도하가 나쁜 놈이란 걸 알려준 장면이었죠. 고미호는 진작에 최도하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박창호는 빅마우스를 만나면 끝이 났는데 표정을 보니 많이 놀랐어요. 결국 최도하는 아닌 게 확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왜 모범수들에게만 실험을 하는 걸까요? 구천병원에서 일어나는 생체 실험들은 모두 강 회장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조금 오버하면 불로장생 약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줄기세포 연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로 강 회장의 성질과 비슷한 무리에게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9화에서 강 회장은 현주희에게 말합니다. 최도하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강 회장은 반대했다고. 그저 착하고 성실한 놈으로 데려오라고 했다죠.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강 회장은 처음부터 최도하를 악인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젠틀한 모습을 보여도 강 회장의 눈에는 최도하가 믿을 수 없는 놈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능력 있는 현주희가 휴계를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최도하는 강 회장의 눈에 들었고 본격적으로 후계를 물려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또 하나의 의미는 강 회장 본인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선함을 추구하려는 모순된 인간임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강 회장의 성질과 비슷한 부류들, 즉 감방 안의 죄인들 중에서도 나름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수를 택해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리는 쪽지를 보고 왜 분노했을까요? 우선 쪽지의 내용보다도 김순태의 행동에 조금 의문이 들었죠. 김순태는 박창호에게 제리가 살아있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생명에는 지장 없다는 사실까지 말해줍니다. 일개 변호사가 꽤 디테일한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쨌든 박창호의 쪽지는 교체되었고 제리는 바뀐 쪽지를 보고 분노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노트 쪼가리 같은 데다 적어줬습니다. 위에는 빨간색 줄, 밑에는 파란색 줄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뀌었다는 쪽지도 똑같은 종이에요. 이 뜻은 제리나 김순태 둘 중 하나가 빅마우스일 수도 있고 둘 다 빅마우스의 일원일 수도 있는 거죠. 제리가 쪽지 내용을 보고 분개한 이유는 박창호가 자신들이 주도하는 판에서 벗어난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보여서이겠죠. 아직까지 나온 단서로는 누가 빅마우스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시험에서 대충 찍는다는 생각이에요. 결정적인 단서는 오늘 방영될 10화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9화 마지막에 박창호를 만나러 온 인물이 빅마우스일지도 의문이네요. 그냥 대리인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0화를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